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싹 긁어모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가입 꼭 하단에 있으니까요. 가입해서 더 깊이 있는 골프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내가 그토록 얼리 캐스팅이 심한 이유. 얼리 캐스팅이라는 거면 캐스팅이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동작이죠. 캐스팅. 캐스팅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었으면 탁 펼치는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낚시할 때도 밑밥을 딱 끼워놓고 팍 던지는 걸 캐스팅 동작이라고 하는데 최초에 있던 이 동작, 그래서 위로 가면 딱 접어진 걸 갖다가 탁 펴는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얼리 캐스팅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는 건 맞는데 얼리 캐스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캐스팅을 일찍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캐스팅을 하려는 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본능적인 동작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캐스팅이 된다는 건 일단 내가 양팔을 다 펼 수 있는 건 내 어깨 아래에서 다 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다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접어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이렇게 펴는 동작은 너무 훌륭한 노력이죠. 접었다가 탁 펴는 거. 굉장히 여기서 탁 펴고 있었다가 접었다가 탁 여기서 펴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왜 나한테 자꾸 얼리 캐스팅 한다고 그러고, 야, 니들은 여기서 상식적으로 들어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끌고 내려오라고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 너희들이 잘못된 거지. 그냥 난 여기서 들어가지고 딱 치는 게 맞는 거지. 정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정적인 의미에서 맞는데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드렸습니다. 양팔은 이 어깨 중간에서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간에 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펴져 있는 동작이 내가 백스윙을 하고 여기 오면 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체가 스타트가 돼서 회전이 시작되는 다운스윙이라는 동작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던 어깨가 이렇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해버려요. 그러면 어깨가 기우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팔이 펴질 수 있는 곳이. 왜? 어깨 앞쪽에서 펴지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치는 게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정적인 의미에선. 근데 우리가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몸이 힙이 돌면서 기울어요. 그럼 이 앞쪽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캐스팅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을 펴야 되는 지점은 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공 가운데서 쳐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꾸 이제 펴게 되는 거죠. 여기서 공을 쳐야 될, 이렇게 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선수들은 여기서 굳이 펼 필요도 없고 펴지지도 않고 하니까 공을 묻힌 다음에 여기서 펴는 거예요. 왜? 펴는 게, 그 멋있게 펴려는 게 아니라 어깨 앞에서 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더 멀리 가는, 멀리에서 피는 선수들은 어깨가 훨씬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건 완전히 판도라급 지금 레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에서 펴는 게 아니라 공을 지나서 이쯤에서 편다는 생각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공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이 맞건 안 맞건 간에 나는 여기서 이 앞에서 팔을 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원리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공에서 펴는 건 정말 하체도 돌지 않고 회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무시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펴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어깨가 다운스윙 때 확 기울기 때문에 그쪽으로 펴져야 된다. 너무나 내추럴한 움직임, 그것만 지켜도요. 사실은 사이드 블로우도 필요 없어요. 왜? 여기에서 딱 가고 가고 옆에서 친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쳐야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움직임이에요. 다만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상당히 이제 몸이 유연성이 떨어진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기술이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뒤로 빼가지고 그냥 옆을 때리세요. 그럼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게 사이드 블로우인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얼리 캐스팅이 되는 이유는 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요. 더 많이 기울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돌 수 있으면 여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이거 판도라급이에요. 나중에 판도라 한번 만들 거예요. 아셨죠? 오늘은 이 생각하면서 골프 연습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